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의 추도사가 화제입니다. 여권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낸 추도사를 두고 속 시원하다, 정치적이다, 여러 반응과 해석이 분분한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는 진실 공방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훈 기자와 정치권 첫 사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사, 아들 노건우 씨가 전한 추도사 중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한 작심 발언,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주기 추도식에서 아들 노건호 씨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국가기밀 문서 뜯어서 읊어대고 불쑥 찾아오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대표를 향해 작심 발언을 한 건데요. 법률권으로부터 맹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뼈가 있어 그 의미를 놓고도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판을 했다면 그 비판에 대해서 근거가 된 부분도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의 NLL 발언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선을 목전에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4일이죠. 부산 유세 당시에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무성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낭독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김정일 전 북한 위원장을 억지로 애걸복걸해서 만나면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될 말을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모든 대선 이슈를 잠식할 만큼 상당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업무 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또 한편 이번 노건우 씨의 발언 중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과연 불쑥 찾아온 게 맞느냐, 이 부분을 두고도 또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새누리당 입장은 김무성 대표가 공식 초청을 받고서 추도식에 참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여당 출입 기자들에게 지난 12일 노무현 재단이 김무성 대표에게 추도식 참석을 요청한 문서와 김무성 대표의 추도식 참석 일정을 추진한 과정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일단 문서엔 지난 12일 노무현 재단이 김무성 대표에게 추도식 참석을 요청한 문서와 경남도당이 김무성 대표의 추도식 참석 일정을 담은 보고서 등이 담겨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무성 대표의 추도식 방문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노건호 씨의 발언을 두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상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추모하러 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사, 또 과거의 그런 아픔, 뭐 이런 거 이제 개인적인 이런 소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응당 기대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거기서 아주 예민하고 정치적인 일, 그리고 그 말했던 내용도 사실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예, 여당의 경우에는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노무현 재단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오늘 오후에 노무현 재단의 새누리당의 주장이 맞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측은 일단 국민TV와의 통화 후에 오늘 오후 문자를 통해 관련 사실을 전해왔는데요.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무성 대표 측이 봉하마을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먼저 알렸고 노무현 재단은 사전 협의도 없이 행사 3, 4일 전에야서야 김무성 대표의 방문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의견이 엇갈리는 지난 5월 12일 추도식 참석 요청서도 노무현 대장 측그 말에 따르면은 유관기관에 보내는 안내 공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12일 날은 새누리당과 노무현 재단 측의 통화 내용 역시 추도식에 김무성 대표가 추모화환을 보낸다는 것에 보내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도식 전날인 5월 22일까지도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의 추도식 참석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배우 명계남 씨가 지난 23일이죠. 트위터에
사전에 참석을 알리고 의논을 하는 게 상례인데 사전 협의도 없이 언론에 먼저 흘리고 경찰병력 450명과 함께 쳐들어오는 행위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예, 사실관계 확인이 물론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지엽적인 것 때문에 비판의 본질적인 부분이 좀 묻혀지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